진짜 여덟 번 온다고. 다혜는 아니 다 가짜에서 목소리가 흔들려 버리니까. 다혜는 아 어떡해. 아 뭐 너무 알 것 같아 저 마음은. 알았어. 잘난 것 없는 저를 오랫동안 사랑해주고 사귀는 내내 작은 불안감 한번 준 적 없는 사람입니다. 때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 이상으로 커서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울면서도 우는 것마저 남몰래 숨어 우는 마음 여린 사람이기도 합니다. 저는 힘들고 지칠 때 다혜를 보면 기분이 좋아졌고 다혜를 보면 내일은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. 이처럼 다혜는 항상 저를 잡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. 힘든 순간에도 끝까지 제 곁을 지켜주었고 모진 말로 상처 주는 순간까지도 다혜는 저를 붙잡아주었습니다. 이렇게 좋은 사람이 세심하지 못한 저에게는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.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은데 그런 다혜를 저는 항상 다그치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. 다혜는 좋은 사람이지만 저는 다혜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다혜에게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없다는 미안함에 결국 헤어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 다혜가 여기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저와는 다르게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 이곳에서 다혜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더 이상 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헤어진 전 연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우습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기에